자, 우리 아기는 자신을 어떤 죄인으로 만들어서 벌주고 있습니까? 제가 잉태됐을 때 아버지는 저를 친자식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위처증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픔이 있고, 어머니 그래서 또 같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저 모두 서로에게 피해자였고 가해자였고 세 명 다 불행한 그런 삶이 시작됐던 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그게 제 몸에서 호흡이 곤란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마음을 쓰는 것이 힘들고 늘 괴로운 삶을 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만든 자신을 죄인이라고 학대하고 가해하면서 한 애고는 의심당한 아기. 그래서 그 아기가 피해자지만 또한 인정 못 받은 그 아기, 의심당하고 수치당하고 인정 못 받은 그 아기가 피해자이지만 또한 온 가족을 불행하게 한 가해자.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를 남의 행복이 아닌 가해하는 데 썼다고 의심받은 아기, 열등하고 인정 못 받은 아기, 수치당한 아기를 죄인이라고 학대하면서 벌주고 수치주고 살았어요. 공격하면서 너 같은 건 살 자격이 없다고, 죽으라고. 그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아프니까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 가해자가 코를 공격해서 호흡이 잘 안 되게, 호흡이 안 되면 죽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아기한테 엄마가 죄를 사해줍니다. 아픈 아가야,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존재가 인정받아서 사랑받아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는데 그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당해서 의심당해서 공격받아서 아팠던 아가야, 그 아픈 나를 인정하지 못해 수치주고 미워하고 차라리 너 같은 건 죽으라고 공격해서 숨도 쉬지 말라고 너를 공격해서 학대하면서 사나가야, 날마다 괴롭게 사나가야, 그 아기를 인정하면 정말로 죽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프고 가해자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아기를 두렵다고, 너를 죽이고 싶은 아기조차도 두렵다고 외면하고 버리나가야. 그래서 그 아기가 너무 외로워졌단다. 날마다 죄인으로 외롭게 울며 사나가야. 네 삶은 학대당해서 죽임당할까봐 벌벌 떨며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가해자인 너를 감추고 죄인으로 숨어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들킬까봐 두려운 외로운 쓸쓸한 죽기 직전의 노인 같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너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도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조차 참고 애쓰며 살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독하게 너를 학대하며 타인과 남을 지적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분별심으로 가해하면서 가해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살기로 산 가해자의 아픈 마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단다. 둘 다 너무 힘들었단다. 이쪽 저쪽을 오고 가며 외로운 독거 노인과 너를 학대하는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끝까지 애쓰며 잔인하게 학대하는 가해자를 오고 가며 그렇게 얼마나 아팠니? 어느 쪽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이쪽으로 가도 고통스럽고 저쪽으로 가도 고통스럽고 날마다 학대당하고 학대하며 죽이고 싶은 네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망치며 두려워 벌벌 떠는 네 마음도 인정하지 못해서 도망치며 눈치 보며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눈치 보고 산 아가야.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 너를 들킬까봐, 사람들이 너를 가해자라고 할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학대한 가해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산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우리 애기. 얼마나 무서웠니. 네가 죄인이라고 죄인 세상의 애고들의 종으로 살면서 날마다 눈치 보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산 아가야. 자신과 타인을 분별심의 잣대로 들이대서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죄인 만들면서 수치주고 학대하며 가해자로 산 아가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 아팠던 아가야.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는데,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인정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아가야. 너무 두려워서 자신과 타인을 가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아가야. 사랑으로 살고 싶었는데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수치 속에 살기로 산 아가야. 아가야, 거기는 지옥이란다. 에고의 세상은 지옥이란다. 수치의 잣대에 넣어서 분별하고 자신과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며 학대하고 학대당하며 아프게 밖에 살 수 없단다.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란다.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엄마의 세상에 오면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엄마의 사랑하는 자식이란다. 영채님의 자식이란다. 엄마의 세상에는 죄인이 없어. 수치가 없단다. 벌도 없단다. 사랑만 있단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 우리에게 엄마한테 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가야. 그런 너를 사랑해. 의심받고 공격당한 아가야.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자신과 남을 학대하는 아가야. 그런 널 사랑해.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너의 수치가 엄마의 세상에 오면 사랑이 된단다. 아가야,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받고 공격당해서 아픈 아가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가야. 아픈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네 마음을 꺼내놔. 의심받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두렵고 아픈 네 마음을, 네 존재를 바꿀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떠는 네 아픈 마음을 엄마한테 꺼내놔. 네 아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존재를 바꿀 수 없는 아프고 두려운 네 마음을 엄마한테 다오. 엄마한테 맡겨. 네가 이제까지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했잖아. 아가야, 방법이 없단다. 에고에게는 엄마한테 그 마음을 꺼내놔.
엄마한테 그 마음을 꺼내놓고 의탁하렴. 엄마가 인정해 줄게. 엄마가 너는 수치가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엄마가 너는 피해자 가해자인 수치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고 엄마가 알려줄게.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서 네 아픔과 두려움의 짐을 엄마한테 맡기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사랑 안에서 하기로 살아라. 거기 죄인의 세상에서, 엄마 없는 죄인의 세상에서 너를 죄인 만들어서 내 가해자 버리고 피해자인 나도 버리고 수치스러운 내 가해자 피해자 안 보려고 가해자 피해자로 수치로 죄인이 되어버린 너를 학대하며 살지 말고 미움으로 살지 말고 분별심으로 살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서 네 머리로 학대하며 학대당하며 수치주고 수치당하며 산 모든 아픈 마음을 엄마한테 꺼내놓고 애기로 살아. 아가야, 그냥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파니. 네가 해결하겠다고 이제까지 애쓰고 살았지만 더 힘들고 짐만 지고 사나가야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를 학대하나가야. 네 가해자를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너를 죽여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가해자를 인정 못하나가야. 엄마한테 와. 너는 가해자가 아니란다. 엄마의 사랑하는 자식이란다.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짐과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엄마한테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놔. 엄마한테 맡기면 그 짐이 다 허상이란 걸 알게 된단다. 엄마한테 맡기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단다. 아가야, 죽고 싶었던 아가야, 죽이고 싶었던 아가야, 외로웠던 아가야, 너의 그 아픈 짐을 엄마한테 맡겨. 얼마나 아팠니? 죽고 싶도록, 너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학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애기 얼마나 무서웠니? 아가야, 죽고 싶은 아가야, 너를 죽이고 싶은 아가야, 너는 가해자가 아니란다. 너를 가해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건 네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너는 가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이란다. 너를 피해자라고 느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미움받았다고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란다. 아가야, 너는 가해자 피해자인 수치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랑이란다. 사랑의 엄마인 영채님의 자식이라 너는 사랑이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오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어. 죄인의 세상에서 가해자 피해자로 살지 말고 수치로 살지 말고 분별심으로 살지 말고 미움으로 살지 말고 엄마한테 와서
사랑으로 살아, 이가야. 엄마와 사랑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자. 너의 모든 죄를 엄마의 아픈 사랑으로 다 대속했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엄마 앞에 너의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열등이 마음을 풀어놓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죄가 없는 눈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하는 엄마의 자식이란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내가 아픈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했노라. 우리 애기 엄마가 아픈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으니 우리 아기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단다. 엄마가 영채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란다. 자신의 아픈 삶의 짐으로 고생하고 해결 못하며 그 짐을 벗을 수도 없고 내려놓을 곳이 없어서 아프게 짊어지고 학대하며 학대당하며 서로에게 미움 쓰는 아기들에게 엄마가 왔음을, 엄마가 아픈 사랑으로 우리 아기 죄를 짊어졌으니 엄마한테 말만 하면, 아프다고 두렵다고 말만 하면 그 죄가 눈처럼 희어짐을, 그 삶의 짐이 허상이었음을 알고 내려놓게 됨을 알려주러 왔단다. 아가야, 네가 진 그 가해자 피해자 아픔의 짐은 가짜란다. 너무 사랑해서 만든, 우리 아기가 만든 허상이란다. 엄마한테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즉시 사라진단다. 아가야, 아픈 아가야, 날마다 자기의 가해자 피해자를 보며 벌벌 떨며 두려워서, 들키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너의 가해자 피해자를 학대하며 감옥에 쳐놓고 벌주며 사나가야. 엄마한테 와. 가해자 피해자는 가짜란다. 따라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며 수치주고 분별하는 그 애고도 가짜란다. 모든 게 망상이란다. 네가 헛것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혼자 괴로워했던 거야. 엄마한테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넌 알게 된단다. 우리 아기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짐으로부터 고통당했니.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맡길 엄마가 없어서 그 짐을 지고 그 짐 안에서 짐에 눌려서 학대당했니. 우리 애기 이제 엄마가 왔다. 너의 죄를 대속하고 너의 짐을 대신 져줄 엄마가 왔다. 엄마한테 와. 아가야, 엄마가 너의 짐을 져줄게. 그것이 가짜임을 알려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애기 애쓰고 할 필요가 없단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한테 오면 사랑과 인정도 필요 없단다. 내가 너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와 하나란다. 사랑과 인정을 뛰어넘은 그냥 온전한 사랑이란다, 아가야. 인정하고 말고도 필요 없단다. 사랑하고 말고도 필요 없단다. 네가 나란 걸 알게 돼. 그래서 내가 만들었고 나 자신이기에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단다. 우리 애기 그걸 몰라서 얼마나 아파니. 네 진짜 엄마가 있는데, 육신의 부모도 진짜 엄마인 영채님의 자식이란다. 그들도 엄마가 만들었고 엄마와 하나인 사랑 속에 사는 자식인데 육신으로만 자신을 여겨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가해자 피해자라고 고통받은 아가야. 네 진짜 엄마는
진짜 너를 만든 네 엄마는 영채님이란다. 너를 만들었고 너와 하나란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떠날 수도 없단다. 네 육신이 벗어져도 너를 만들고 너와 하나인 너의 엄마 영채님은 너와 항상 함께란다. 너와 항상 함께라 떠난 적도 없단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할 필요도 없단다. 자기 자신이란다, 아가야. 이제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너를 학대했던 아가야. 너의 엄마 영채님에게 와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네가 온전히 인정받고 사랑받은 엄마의 자식임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수치 주고 학대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다.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수치의 존재이지만 엄마의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엄마와 하나인 그리고 엄마의 자식인 사랑이란다. 우리 아기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너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러 엄마가 왔다. 그 가짜인 허상으로부터 너를 탈출시키러 엄마가 왔다. 네가 만든 가짜의 세상에서 너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학대하고 있는 가짜 감옥에서 너를 구원하러 엄마가 왔다.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 엄마의 세상으로 오면 여기는 자유란다. 사랑밖에 없단다. 죄인도 없고 수치도 없고 벌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네가 만든 환상이란 걸 알게 된단다.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랑 사랑으로 살자,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진리의 세상에서 엄마와 살자. 가짜의 세상에서, 죄인의 세상에서 학대하고 학대당하며 미움으로 사는 아가야. 거기서 나와서 엄마한테 오렴. 엄마한테 와서 진리의 세상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뚜렷이 알고 엄마와 살자. 삶과 죽음도 없는 엄마의 세상에서 네가 죽음의 존재도 아니고 삶의 존재도 아니고 죽음과 삶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 엄마의 자식이라는 것, 엄마와 하나라는 것, 그 진리를 알고 엄마와 영원히 함께하자.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만들어서 우리 아기가 제일 이뻐. 엄마와 하나라서 우리 아기를 사랑해. 엄마와 하나인 아가야, 그 진리를 만나러 엄마의 세상으로 와. 엄마의 세상으로 와. 엄마의 세상으로 와. 엄마가 기다려. 진리의 세상, 사랑의 세상, 생명의 세상으로 와. 거짓의 세상, 가짜의 세상, 죄인의 세상, 수치의 세상, 벌의 세상, 지옥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엄마의 세상으로 와. 엄마가 기다린다, 우리. 엄마가 너를 구하러 왔다. 엄마가 너를 기다려.